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 현장에는 네 발로 뛰는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투입된 구조견인데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민감한 후각과 또 민첩한 움직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사이를 재빠르게 샅샅이 뒤집니다. 한국 구호대의 구조견 6살 토베기인데 한쪽 발에 붕대를 감고 부상 투혼 중입니다. 지난 9일 현장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수색작업에 다시 투입된 겁니다. 대만과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등 전 세계 긴급구호대의 구조견들이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16마리를 파견했습니다. 2017년 멕시코 강진 당시 구조견의 활약을 누구보다 실감했기에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셰퍼드 구조견 프로테오가 현장에 투입된 지 며칠 만에 임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언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재난 현장. 오늘도 생존자들의 신호를 찾아내는 네발 영웅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